자, 이번 시간에는 1대 n 관계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그 표에서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1대 n 관계는 댓글과 글, 저자와 댓글 1대 n인데 아, 제가 뭐 실수를 했네요. 아,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제가 3발이고 뭐 하다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자, 3발이를 제가 추가해야죠. 여기 맞겠죠? 저자는 댓글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자 한 명은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댓글은 저자와도 관계를 갖고 있고, 글과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떠한 댓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댓글을 어떤 저자가 썼고, 어떤 토픽에 속해 있는 댓글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행을 컬럼을 두 개를 추가해서요. 여기다가는 토픽의 아이디, 오쏘의 아이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은 토픽에 대한 그 MySQL에 대한 글이니까 여기 있는 id 값 1번을 넣고 also id는 1번 사용자가 적었으니까 1번을 넣고요. 자, 오라클에 대한 부분은 2번이고 요거는 2번 사용자가 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커멘트에다가 우리가 그 컬럼을 두 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도구는 컬럼 두 개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자, 1대 n 관계는 이것을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토픽을 먼저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행이 컬럼이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오쏘를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것은 글 아이디니까 토픽 언더바 아이디로 지정을 했고 이것은 오쏘 아이디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폴인 키를 갖게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 토픽과 커멘트는 토픽은 토픽에게 커멘트는 옵션이죠. 커멘트에게 토픽은 필수고 여기만 동그라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n까지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0부터 n까지라는 것은 0이나 1이나 또는 더큰 숫자가 올수 있다. 즉 0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옵셔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멘트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즉, 저자는 댓글을 안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0부터 n까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1대 n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쉬워요. 1대 1 관계는 누가 프라이머리 키를 할 것인가가 좀 헷갈리거든요. 애매하고 그리고 n 대 n은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